좀 칭찬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요? 칭찬하는 것도 저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은주원 씨가 재범 씨를 좀 칭찬해 주세요. 난 너가 정말 부럽다. 너의 모든 게. 구체적으로. 네. 모든 게. 뭐가 특히 뭐가? 뭐 외모면 외모. 갖고 있는 뭐 끼, 춤 실력, 그래. 뭐 자유? 자유! 그러시면 씨는 왜 갑자기 재범 씨 거기 칭찬을 하세요? 박재범 프리덤! 뭐 이걸로 해야 자유, 부럽죠. 네. 우리 저 변지섭 씨도 저 권은중 씨 칭찬 좀 해주세요. 권은중 씨가 얼굴도 잘생겼지만 그 잘생긴 그 느낌이 어떻게 잘생긴 거냐면 네. 정말 그 밉지 않고 호감 가는 거예요, 얼굴이잖아. 최고의 찬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역을 맡아도 뭐 코미디, 뭐 악역, 뭐 뭐든 다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잘생기진 않았는데 아,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진 않았는데 네. 뭐 옷도 뭐 웬만한 옷도 다 입으면 그런 대로 뭐 잘 어울리는 폼나고, 예. 그리고 뭐 그냥 밉지 않은 뭐 인상 좀 그런 느낌이지. 잘생겼는데 그런 느낌 있어. 아, 본인이 쓱 묻어가지고. 그러네요. 이렇게 예. 칭찬해. 본인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맞아요. 권은중 씨는 진짜 귀여운.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열정적인 분이잖아요. 어머, 오늘 딱. 그게 좀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아, 변진석 씨 참 매력적이네요. 자기의 칭찬 놓지 않아. 어때요? 이렇게 칭찬하니까 좋죠? 좋네요. 아, 역시 해본 사람이라 기분이 좋아지네요. 가식적이지 않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칭찬은 사실적이어야 돼요. 아, 근데 칭찬하고 나서 나랑 비슷하다고 마지막에 다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 솔직히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 그런.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예, 맞아. 예, 예. 아니, 나 인상 나빠? 아니, 좋아요. 아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나빠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지. 뭐 나쁘진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칭찬에 좀 뭔가 능숙하신 거 같아요. 예. 남 칭찬보다. 예, 예. 아, 웃겨. 예, 아, 서로 기분이 거죠. 좋네요. 예. 그럼 권오중 씨도 한번 칭찬을.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네. 잘해주실래요? 예. 네. 네. 나는 놀러와를 한 이유는, 재석이가 있기 때문에 한 거야. 왜냐면 그전에 봤던 방송의 이미지가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아,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해요? 칭찬을 아, 재밌게 좀 해주셔야지 아까 진실성 있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실적으로 막 진지한 거나 진지한 거는 부부간에도 진지한 아니 놀러와에 들어온 이유를 갑자기 얘기하지 마 내가 아까 얘기한 것도 진지한 거는 나는 나는 누구 남은 안 돼. 그러니까 아 웃기다 나는 솔직한 거고 너는 진지한 거고 그러니까 재밌게 남의 건 못 봐, 나는 솔직한 거고 너는 진지한 거래요. 아니 봐봐요. 아 진짜. 아 이거는 이거 굉장히. 변지섭 씨 완전 짱이죠. 아닙니까. 깔때기요. 깔때기라죠. 또. 다른 사람 저런 걸 깔때기라 그래요. 아니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네. 사실적인 거랑 진지한 거랑 다른 거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진지하게 자기는 너무 예쁘고 나 자기는 너무 사랑스러워. 이거는 어색하고 이건 뭐야? 진지해요, 사실적인 느끼해. 거. 느끼한 거고 진지한 거는. 근데 사실적인 거는 야 이거 국 네가 그렸어? 와 진짜 그 본인이 했다. 하시는 게 그거지 와 진짜 본인은 사실적인 거 여기까지 다 자기 본인은 사실적인 정말 이거는 사실적인 이건 딴 얘기인가 했더니 듣고 보면 또 본인 자랑이에요 사실적인 거에는 저 자연스러움이라는 아니 근데 내가 자연스러워. 사실적인데 안 자연스러워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건 자연스럽잖아. 아니 근데 형님이 사실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 아니면은 조금 짜도 칭찬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맛있다. 먹었는데. 사실적이진 않은 거 아니에요. 사실적인 그러니까. 거는 사실적인 것처럼. 처럼. 아, 사실적인 것처럼 얘기해. 진짜 아 이기적이시다. 아니 그 왜 이기적인 거예요? 칭찬해주려고. 와 남의 얘기도 또 잘 안 들었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아 그게 왜요? 그게 왜? 자기 얘기만 하시잖아요 지금. 내 말이 맞잖아. 이거 봐. 아 그러면 우리 권은중 씨 칭찬 한번 보시고 뭐, 그게 네. 사실인지 아, 너무 진지한 건지. 아 정말. 아, 재밌게 하든지 사실적으로 하든지 너무 진지, 다시 한번 해줘요 진지하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을 아 그래요? 손을 좀 띄우면서 하세요 좀. 나 늘 생각했던 게 있었어 아니 진짜로 표현 안 했지만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 재석이를 만나면서 예. 배운 게 놀러가면서 재석이를 통해서 예. 아 그래 내가 왜 불평을 갖지? 정말 재석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힘든 상황이 재석이가 어색해하네요 듣는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기분 좋아야 되고 아 그러니까 아니 어머 씨가 얘기 잘했네 그죠 아주 어색하게 어색하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칭찬받는 거 되게 어색한 사람들 있어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 칭찬하는 게 서툴 수밖에 없죠. 아, 그렇겠구나. 네, 칭찬받는 것도 배려, 싫은데. 배려. 네?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그건 칭찬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네. 아, 근데 지효. 이거 중요한 포인트였네. 지원이가 되게 이게. 지원이 칭찬하시네. 예, 맞아요. 얘가 보면은 정리를 잘해. 그래갖고. 진짜요. 네. 이런 말은 아무나. 그러네. 진짜. 네.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칭찬이 아니야. 야, 근데 그걸 캐치하시는 변진섭 씨도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냥 느낌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아, 형님이 얘기하시는 게 다 보면은. 그냥 하시는 얘기인데 다 그 사람을 표상해주고 칭찬하는 말인데 부담없이 들을 사실적인 수 칭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칭찬. 그건 이제 부부간에도 또는 이제 연인 사이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그 몇 종 없었는데 이게 확 빠져드네요. 예. 예, 예.